아줌마 이럴 거야? 어? 나가라니까. 아, 저거 잠깐만. 나가. 아, 잠깐만. 아, 아침부터 팬티 바람으로 쫓겨난 한 남자. 여보 미쳤어? 야 빨리 문 열어. 세 번만 하라니까. 아니 뭐가 세 번이라는 걸까요? 설상가상 동네 축세 인방이 떴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빤스 바람에 쫓겨나셨네요. 아유, 그렇게 하루 이틀이야. 용동 아빠,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야, 이놈의 예편에 때문에 정말 그냥. 그런데 갑자기 쪼그려 뛰기에 개처럼 짖기까지 하는 남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내가 이 예쁜 애 때문에 이게 내가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정말. 열려라 참깨도 아니고 그제야 문이 열리네요. 이걸 그냥 내가 너 때문에 동네 망신스러워서 못 산다 정말. 아유, 여보 미안해. 아침부터 남편 망신을 다 시키더니 하늘에 대고 감사하다고 빌기 시작하는 이 여인. 뭔 꿍꿍일까요? 지금부터 점에 죽고 점에 살았던 한 여자의 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 이게 다 뭡니까? 부적천지로군요. 동네에서 유명한 강필순 여사 집입니다. 뭐로 유명하냐? 남편 팬티에까지 꿰매대는 요 부적마니아로 유명하다지요. 아침에 소동도 이 부적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니 이거 그냥 입고 있지 왜 벗어? 이게 얼마짜리 부적인데? 미쳐도 아주 곱게 미쳐라. 어? 이제 하다하다 소망한테 이 짓거리까지 시키냐? 아, 그럼 어떡해. 어? 당신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집안에 애굽이 막아진다는데.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아예 나가서 돗자리나 깔아라. 아 어디가? 왜? 그건 도사님이 안 가르쳐주냐? 그리고 이게 집이냐 무당집이지? 당장 부적도 다 떼! 아 여보! 아, 이 팬티 입고 가! 여보 그거 알지? 낙산! 어? 이번 달 낙산 조심해! 사실 필순 씨의 점집 사랑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야, 네 마누라 요즘도 점집에 드나드냐? 아유 말도 마라 말도 마. 아유 더 심해진다니까. 이상한 짓까지 다 시킨다니까 그러네. 드디어. 아이고 그만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운 좋게 피했으니 다행입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글쎄, 빨리. 아씨. 아 정말. 어? 아. 그런데 그때 자전거는 피하지 못한 구만 씨. 아, 괜찮아? 아유, 내 발, 내 발. 정말 부적 팬티라도 입고 올 걸 그랬나요? 결국 구만 씨 다리에 깁스까지 했습니다. 야, 너 혼자 괜찮겠냐? 나 괜찮으니까 어서 너 먼저 가. 그래, 나 간다. 그래. 조심하고. 그래, 알았어. 친구에게 큰 소린 쳤지만 집에 갈 일이 깝깝합니다. 아니 그런데 부인 필순 씨는 어딜 갔기에 보이질 않을까요? 아 필순 씨 남편 사고 난 거 알고 있어요? 아빠 죽겠는데 왜 전화야? 허허 또 점집에 와 있었군요. 필순 여사 지금 한가게 점이나 볼 때가 아닐 텐데요. 부사님 말씀이 딱 맞았어요. 지금 우리 남편 사고 났대요. 그래? 그거 오빠
내 점괘는 여지껏 틀린 적이 없다니까. 선생님 정말 용하세요. 저기, 그럼요. 앞으로 우리 왼수 주택 괜찮을까요? 어디 한번 여쭤볼까? 저런 남편 사고 소식에 매사지쳐 두고 여기부터 달려온 거였군요. 역시 필순씨답습니다. 자, 이번엔 점괘가 어찌 나왔을까요? 아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만. 더 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럼 어떡할까요? 부적을 뒀을까요? 아니야, 이건 부적으로 될 일이 아니야. 그럼 뭘 할까요? 이리 와봐. 은밀하게 뭔가를 신신당부하는 듯한 모습. 필순 씨 단단히 새겨듣는 듯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사단이 났습니다. 반장 나가. 어?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그 너 무당이 조모로 귀신들이랑 살아. 여보 봐주세요. 다짜고짜 필순 씨를 쫓아낸 남편.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을까요? 갑작스런 난리에 이웃들이 달려왔네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 내 돈. 무당님이 돈 갖고 날랐대. 어떡해. 내 돈. 어떡해. 아이고, 사기를 당했군요. 내 돈. 네, 그럴 줄 알았다. 아유, 그렇게 그냥 무당만 따라다니더니. 그래, 얼마나 날렸어? 2천만 원. 어, 2천? 어머 세상에. 아유, 쫓겨날만 해. 아유, 진짜. 아유, 용도가와지도 그냥 그동안 참 용하게 잘 참았다. 아유. 불난 가슴에 화를 부채질도 잘합니다. 네, 평소에 점집을 즐겨 찾았고 무속인들의 말을 쉽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값을 달라는 무속인의 말에 2천만 원을 주었고 그대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씨의 점집 투어는 시들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다행히 필순 씨 노숙자 신세 면했군요.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당신 또 헛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아유, 그럼. 아유, 내가 미쳤어? 봐봐, 부적 다 뗐잖아. 어, 그래.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아유, 걱정하지 말고. 한번 크게 혼나더니 단단히 정신 차렸나 봅니다. 갔다 와요. 그런데 갑자기 바빠진 필순 씨, 수상합니다. 길을 가던 영자 씨, 뭘 본 걸까요? 필순 씨인데요? 웬 낯선 남자에게 돈을 받고 있네요? 어, 감사합니다. 부탁 날짜는요, 제가 잡아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영도 엄마! 아저씨, 조사님 바쁘실 텐데 빨리 가보세요. 그래, 그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급한 일 해결하고 얼른 와. 예예예. 어? 예. 그래. 이 들어가세요. 도사님? 자기 또 점 보러 다니는 거야? 아니야. 나 먼저 갈게. 같이 가. 나 집에 갈 건데. 나 먼저. 어허, 필순 씨 아무래도 뭔가 비밀이 있는 듯한데요. 웬일이야 오늘? 기분 좋게 내가 한턱 내는 거야. 오늘은 필순 씨가 척세 2인방에게 한턱 거하게 쏘는 날입니다. 뭐 이런 자리가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 필순 씨가 기분 내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잘 먹을게. 아이, 저기 국물 좀 먹어. 이거 좀 잠깐만. 어머 이거 못 보던 건데? 어? 봤어? 이번에 새로 했어. 밥동작. 근데 용도가 엄마 요즘 수상하다. 그 큰돈 날린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씀씀이가 헤퍼. 아,
그 며칠 전에 만난 무당한테서 받은 돈이야? 아유, 받기는 빌린 거야. 아유, 그리고 그냥 무당 아니니까. 요즘에 내가 신나날 때 한 번씩 보러 가는 거.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이게 슬슬 풀리긴 하더라. 아유, 아니 아직도 점집 드나드는 거야? 아니 그러다 남편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그 무당이 용하긴 용한가 보네. 어? 나도 좀 알려줘. 어? 아이고, 무당 거기서 거기지 뭐. 아이고, 저 먹어라 먹어봐. 뭐야, 혼자만 알고 있겠다는 거야? 치사하다 치사해. 아유, 아유, 자자자, 술이나 한 잔씩 더해. 자. 에휴, 재벌은 남 못 준다더니. 진짜 이런 게야? 아이고, 그런데 구만 씨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들었을까요? 아, 진짜 저놈의 화상 때문에 정말 내가. 아, 표정을 보니 다 들었구만요. 오늘 밤 조용히 넘어가긴 글렀습니다. 그날 밤 거두절미 이혼 서류부터 내미는 구만 씨. 그야말로 초강수를 뒀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어? 여러 소리 할 것 없어, 빨리 찍어. 여보,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아이, 시끄러. 야, 집안을 거덜내야 정신 차리냐? 나도 이제 지쳤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끝장을 내. 아, 빨리 찍어. 아, 여보, 사실 나 더 벌라고 무당 만나는 거야. 뭐? 아무시 개똥 같은 소리야. 아, 진짜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실은. 아니, 돈을 벌려고 무당을 만난다? 남편에게 뭔가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필순 씨. 구만 씨의 표정도 달라졌는데요. 아, 정말이야. 저기 이거 봐, 응? 돈. 어허, 뭉칫돈까지 보여주는 걸 보면 영 거짓말은 아닌 듯합니다. 정말이지? 아, 그럼. 알았어. 내가 이번에 한 번만은 믿어주마. 어? 참, 곰도 구러운 재주가 있다구나. 필순 씨, 도대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위기를 넘긴 것일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씨는 다시 전국을 돌며 유명한 점집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무속인들의 말을 들어서인지 씨의 집안 형편은 이때부터 나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씨의 점집 투어에는 수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점집 순례에 나선 필순 씨.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군요. 맞지? 저 집으로 들어간 거. 어, 맞아. 빨리 가보자. 아니, 아니야. 저 옆에 있네. 우리가 뒤쫓아온 거 알면 싫어할지도 몰라. 우린 그냥 내일 다시 오자고. 그럴까? 필순 씨 미행에 나섰던 적세 2인방. 드디어 점집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군요. 다음 날 잔뜩 기대를 안고 어제 필순 씨가 왔던 점집을 찾은 두 사람. 오, 포즈가 남달라 보입니다. 도사님, 어제 이 여자 왔었죠? 우선 필순 씨가 온 곳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영자 씨. 몰라, 안 왔어. 어머,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왔을 텐데. 어허, 모른다니까. 이런 여자 안 왔어.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들어가는 걸 확인을 했는데 안 왔다니요. 게다가 아, 점을 볼 거야 말 거야. 이 재수없는들, 아우 재수없어. 니년들 몸에 재수없는 것들이 잔뜩 붙어서 나가! 어머, 나가! 어머, 나가! 나가라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사신보살. 나가! 아, 이거 저기 빨리 나가! 재수가 없어 내리마! 말도 못 붙이고 쫓겨난 두 사람. 필순 씨와 이 무속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다녀와. 바쁠게요. 여기 잠깐만. 어디 가? 아, 뭐. 저,
이분들이 자기 찾던데. 아, 여기 이 여자가 강필순이에요. 강필순 씨, 당신을 상습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기라니. 용도 엄마,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형사님들 뭐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여보. 왜 그래? 혈압을. 여보. 필순 씨가 사기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룡보살에게 굿값으로 2천만 원을 보냈었던 필순 씨. 하지만 사기를 당하자 나쁜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운동을 못하는데 가만 안 둬. 못 살 거야. 바로 무속인을 상대로 한 사기입니다. 자, 기대하시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필순 씨의 무당 사기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우선 수년간 점집을 드나들며 쌓아왔던 내공으로 전국 무당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쳤느냐? 구슬 하겠네요? 하다마다 해야지. 우선 큰 구슬 벌릴 것처럼 믿음을 주는 게 1단계. 네?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알았어요. 일단 끊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신을 믿는다 싶으면 이번에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남편이요. 사람을 팼대요. 지금 바로 합의금 안 가져가면 구속된다는데 이거 어떡해. 거봐. 그러니 구슬해서 액을 막아야지. 자, 날짜는? 진짜. 남편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다는데 굳이 문제예요? 그런 다음 굿을 취소할 듯 불안감을 주는 것이지요. 부살님.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뭐? 딱 2시간만 쓸게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지금 안 가면 피해자가 가버린다니 어떡해요. 여기서 결정적 한 방. 이거 다이야. 다이아인데요. 이거 담보로 놓고 갈게요. 남편 감옥 가면 구식을 먹고 다 소용없잖아요. 가짜 보석을 진짜인 척 담보로 맡기고 의심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팔알은 성공. 결국 분욕심에 돈을 내주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갔다 올게요. 빨리 와야 돼. 네. 빨리. 자신의 앞날은 내다보지 못한 걸까요?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니 그제야 이상하다 생각하는 무속인. 저기, 이거 다이아인지 좀 감정 좀 해줘보세요. 네, 잠시만요. 그냥 큐빅인데요? 가짜예요. 네. 인연이 그냥. 지난 2년 동안 전국 30명의 무속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이 중 사기를 당한 한 명의 무당이 신고를 하면서 사건의 꼬리는 잡히게 됩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구판을 벌이겠다고 환심을 산 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빌려가는 수법이었기 때문에 무속인들은 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속인들이 사기라는 것을 안 후에도 손님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쉬쉬했기 때문에 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씨는 상습 사기 혐의로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여보, 잠깐만요. 형사님들, 이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 물건이 무슨 사기입니까, 사기는? 얘기 좀 해봐. 무당한테 속임이 받은 거라며. 왜 그랬어, 이 화사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은 자기들도 한번 당해봐야지. 안 그래? 이게 알아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도사님들 이거 아닙니다. 가져가는 욕심에 꼬리가 밟히는 줄도 몰랐던 강필순. 여보! 그리고 큰 곳에 눈이 멀어 쉽게 속아 넘어간 무속인들 모두 욕심이란 덫에 걸리고 만 것이겠죠. 욕심은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걸리는 덫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